다른 차들이 밑에 보이죠? 이건 내 차가 높다는 겁니다. 덤프트럭입니다. 덤프에 짐을 실어서 총 중량 약 39톤입니다. 이곳 제한속도 50도로입니다. 가겠습니다. 어떤 사고 날까요? 녹색 시내 정상대로 갑니다. 정상대로. 여기까지 70이었네요. 50에 70이네. 죄송합니다. 제가 제한속도로 50으로 알았어요. 다른 거랑 헷갈리는데, 제한속도 70이에요. 70에서 쭉 가고 있는데요. 저 앞에 우회전해 온 차들이 깜빡이 켜고 있네요. 우회전해 온 차들이 깜빡 켜고 있어요. 어느 차? 요 차가 여기서 들어오면은, 근데 가지, 왜! 요 차 때문에. 요 차가 들어오니까 이 차 멈춘 거예요. 언제 들어오나요? 덤프가 쭉 가고 있는데, 이 차량은 충분한 안전거리 지키고 있었죠. 안전거리 지키고 있는데, 여기서 요 차 깜빡이 켜고 있으면서, 언제 들어올까요? 깜빡이 켜고 있다가, 이때, 거리가 얼마인가요? 요거 8m, 8m, 조금 뒤에, 이게 지금 16m입니다. 16m, 20m 채 안 돼요. 20m 채 안 되는데, 여기서 피할 수 있을까요? 사고 날 때까지 시간은? 자, 2초 만에 사고 났습니다. 이럴 땐 요 둘을 한편으로 묶는 거예요. 요 차 때문에 요 차 멈췄다. 그래, 너도 왜 무리하게 들어왔느냐. 그래서 요거 둘이 한편, 덤프 한편. 덤프에게 잘못이 있을까요? 제한속도 70도로고요. 덤프는 한 50에서 60으로 가고 있었답니다. 여기서 제한속도 70도로 덤프에 짐을 싣고 39톤 한편으로 보고 과연 덤프에게 잘못이 있겠습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아, 보험사에 덤프에 가시를 얼마로 보던가 했더니 80:20으로 본대요. 80:20 잘하면 90:10이래요. 100:0은 어렵다고 그런답니다. 일단 로체하고의 관계, 로체하고의 관계가 앞에 한 팀하고 관계는 똑같은 거예요. 덤프에게도 10내지 20다는 의견인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덤프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. 아, 저것은 저렇게 가끔도 들어오면 무거운 덤프가 어떻게 멈춰, 못 멈추지. 앞차들이 100% 책임이다. 투표해 보겠습니다. 투표 시작. 네, 여러분들의 96%는 100대 0입니다. 그리고 덤프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게 4%입니다. 앞차들이 100% 잘못이 있다. 덤프 잘못 없다. 96%. 덤프에게도 일부 잘못 10 내지 20이라는 얘기죠. 4%. 저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 저도 100대 0이고 싶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저 차가 들어올 때, 저 차가 깜빡이 켜고 있었고, 이때 삐딱할 때, 이때 미리 빵! 했었어야 된다. 아우, 덤프 그거 에어호언 소리 커요.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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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놀랍니다. 그렇게 해야 될까요? 여기 깜빡이 기차 있고 또 깜빡이 기차가 지나갈 때 빵빵빵빵빵빵빵빵. 그러면 또 난폭 운전죄라고 그러겠죠. 우리가 알았어. 덤프 지나가다 들어갈 텐데 왜 그렇게 이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켜. 그거 난폭 운전죄잖아. 아이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큰 차가 여기에서 한 칸 깜빡이 기차도 있을 때마다 한 칸 섰다 가야 될까요? 들어오는 차가 조심해 들어가야죠. 그리고 뒤에서 큰 차가 오면 큰 차 잘 못 멈춘다는 걸 알고 조심했었어야 되죠. 저는 제 마음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두 차가 100% 책임이고 싶습니다. 그런데 판사님들은 미리 깜빡이 기차가 있으면은 그 차에 대비를 했었어야지 하면서 불박차한테 10 내지 20%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제발 판사님들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장인, 장모님이나 대형차, 덤프 운전하시는 분, 대형 카고트럭 운전하시는 분, 트레일러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큰 차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 애환을 좀 알 텐데 100대 빵 의견이면서 법원에 가면 진짜 못 피하는 사고인데도 10 내지 20이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. 덤프는 바깥차로 가야 되잖아요. 1, 2, 3, 4. 그럼 반으로 나눠서
3차로는 4차로, 4차로는 여기 우회전한 차들 뭐 많은가 봐요. 그럼 3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. 이쪽으로 가면 또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그래요. 어쩌란 얘기예요. 그럼 가다가 한 대마다 섰다 가나요? 덤프는요, 섰다 갈 때마다 기름 많이 먹어요. 섰다 가면은 또 이게 또 바로 나가지도 못해요. 뒤에서 빵빵거려요. 어쩌란 얘기예요. 할 때마다 빵빵빵빵빵빵 하면 또 시끄럽다 그러지. 아이고, 큰 차 운전하는 게 죄입니까? 안타깝습니다.